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일으키고 오랫동안 황폐한 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내 백성들아, 외국 사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너희 양떼를 치고 너희를 위해 농사를 지으며 너희 포도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의 재물을 향유하고 그 재물이 너희 것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니 너희 치욕의 날이 끝나고 너희는 너희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너희 제사는 배로 늘어나고 너희에게 항상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며 강탈과 부정을 미워한다. 내가 성실히 내 백성에게 보상할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해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나 여호와가 축복한 민족임을 인정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땅이 싹을 내고 정원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그의 의를 나타낼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를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점점 이제 가극적인 막 하이라이트 절정의 장면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딱 막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선한 일들 회복됨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근데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섬기는 일에 또 할 수 있게 해주시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강박한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을 찾게 하게, 몽글몽글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간단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제가 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제 마음을 지금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실래요?
다른 것보다 요 목적 하나, 요 목표 하나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자.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실 거거든요. 그런 기가 막힌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장면 속에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통해, 내 의지를 통해 내 삶이 더 막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해봤자 우린 잘난 척만 할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그냥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삶 속에 기가 막히고 멋지고 선한 일들을 하실 테니까 그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